반갑습니다. 자연 음식입니다. 올 봄에 제가 나물, 또 약초, 잎과 꽃을 채취해서 지금 차와 또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본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동등굴 잎입니다. 인동등굴 잎을 제가 채취해서 살짝 데쳐서 그늘에 말리고 햇볕에 말려서 이렇게 차로 마시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는 찔레 잎입니다. 찔레 나무 새순 또 잎을 따서 이렇게 말려서 지금 차로 마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옆에는 광대 나물입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광대 나물 바로 말려서 지금 이렇게 차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돌아 이렇게 잎들이 돌아가는 건데요. 원래 처음으로 이게 광대나물 차를 마셔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먹고 차를 마시고 놀랐습니다. 산수국도 이 자체 안에 단맛이 나는 아주 너무나 맛있는 차인데, 이 광대나물과 산수국 차가 너무나 이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광대나물 주변에 많으니까요. 나가셔서 채취해서 이렇게 말려서 차로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맛있는 차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옆에는 유명한 민들레 꽃입니다. 민들레 꽃을 이렇게 따서 데쳐서 그늘과 또 양지에 이렇게 말렸습니다. 이거를 차로 드시면 아주 좋겠죠. 외국의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를 커피 가루와 같이 갈아가지고 민들레 커피 차로 만들어서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시도 같아요. 민들레 이거 하고 커피를 같이 갈아서 같이 하면 민들레 커피 차로 한번 드셔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는 이렇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뒤쪽에 가니까 뒤줄에 있는 장아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중나무 순을 가지고 잎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향이 너무나 참죽의 향이 많이 납니다. 마늘하고 또 고추도 같이 넣어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자, 옆에는 지난 토요일 날 채취한 제피 나무의 잎입니다. 요거를 씻어서 말려서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향이 너무 좋습니다. 환상적인 맛과 향을 보여주는 제피나무 잎 장아찌입니다. 요거는 저도 처음, 원래 처음으로 담아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릅 나무 장아찌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러운 두릅이 들어 있습니다.
봄에 두릅을 많이 채취하셔서 장아찌 담으시면 굉장히 맛있는 즐거운 식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구입한 예, 방풍 예, 작은 잎 있는 방풍 나물을 가지고 마늘과 함께 예,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는 예, 달래 장아찌입니다. 달래. 예, 마늘과 달래 함께 담아서 이렇게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예, 달래 장아찌. 예, 맛있겠죠? 달래 향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장아찌들을 담는 것은 입맛을 돋우어 주고 특히 네, 여름에 입맛이 없을 때이 장아찌를 드시면 굉장히 입맛을 돋구고 또 건강을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자, 오늘 차와 장아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제 자연 음식은 한 나물마다 약초마다 고유한 기능들을 또약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골고루 드시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양한 나물들을 골고루 드실 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예, 골고루 갖춰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건강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이 직접 기르고 이렇게 키운 농산물을 먹으면은 생명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일반 작물을 먹을 때보다 몇 배나 더 건강에 좋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차로 드실 수 있는 게 있고 또 장아찌로 드실 수 있는 게 있고 나물로도 드실 수도 있고 국으로도 드실 수도 있죠. 여러분이 자연 음식 채널 제가 200가지도 넘는 나물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구별되는 49가지, 49가지의 독초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고 또 제가 관찰 영상도 올렸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나물 관찰해서 설명하는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공부한 다음에 퀴즈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생 목록대로 여러분들이 예, 나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퀴즈를 풀고 또 현장에 가서 관찰하시고 또 채취하시고 또 이렇게 와서 직접 나물이나 차나 또 장아찌로 담아서 직접 시식까지 하시면 나물 공부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탁이 다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지내고 있는데 산과 들에 수많은 약초 나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채취해서 드시게 되면 반찬 걱정이 없고요. 또 의식주 가운데 먹는 부분에서 아주 자신감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먹는 부분에서 자신감이 생기면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이 아주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연은 밖으로 나가보면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달라는 것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가서 너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초와 나물들을 우리가 채취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자연과 소통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지인들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채취해서 광대나물 이렇게 차로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광대나물이 고혈압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취해서 차로 마실 수 있도록 해서 선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자연으로 가서 자연이 베풀어주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고 또 즐기고 또 나누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음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